자, 깃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은 지금 이거와 같이 필요한 것은 깃대와 깃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휘날리는 깃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깃대도 살짝살짝 움직이죠, 그죠? 바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깃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깃대부터 만들어 봅시다. 깃대는 원기둥을 이용하셔 가지고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원기둥의 반경을 줄이셔 가지고 한 2cm 정도 줄까요? 높이는 400 정도 주겠습니다. 400cm. 그리고 높이 세그먼트는 1로 주겠습니다. 변형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로 주시면 되고요. 회전 세그먼트도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깃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깃대 위에다가 봉을 하나 만들어 보시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굴을 하나 넣어 줄게요. 굴을 하나 넣어 주시고, 굴을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올렸고, 반경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반경은 4로 잡겠습니다. 끝에다가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깃대가 완성됐습니다. 깃대 완성됐으면 합치시면 돼요. 굴을 조금 더 크게 할까요? 5? 자, 5 정도로 좀 키웠고, 자, 이 부분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치실 때, 오브젝트 합치기 삭제하셔가지고,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깃대라고 할게요. 자, 깃대는 위쪽으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고, 이동도구 이용하셔가지고 바닥면을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바닥면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보실 때 깃대의 아래쪽 면이 요 바닥에 이렇게 맞닿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 이 깃대의 중심 위치도 오브젝트 축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브젝트 축 잡으셔서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시면 축 중심이 아래쪽에 배치되도록 선택을 해 보시고요. 오브젝트 축 끄시고, 아래쪽에 배치한 이유는 깃대가 바람에 이렇게 흩날릴 때 밑에 부분은 고정돼야 되잖아요. 위쪽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축의 중심을 아래쪽에다가 둔 겁니다. 자, 깃발을 만들어 보면요. 일단 평면 끄집어내시고, 평면을 꺼내시고, 평면이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세워야 되는데, 마이너스 Z 방향으로 세워주시고, 크기는 135에 90으로 주셔가지고, 3대2 비율로 넣었고요. 폭 세그먼트는 30, 높이 세그먼트는 20으로 주셔가지고,
분할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분할 영역을 보시려고 하면 디스플레이 고로드 헤딩 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분할 영역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가 만든 재질에서 컬러 부분에 태극기 문양을 넣었던 컬러 부분에 이 문양을 깃발에다가 적용해 보시면 자 태극 문양과 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위치를 위쪽으로 옮기셔 가지고 자 위에다가 배치해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뺄게요. 끝부분만 맞물리시면 돼요. F4번 누르셔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끝부분이 이렇게 깃대에 가운데 오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평면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실 때 지금 편집 모드로 이렇게 바꿔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로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태그의 클로스는 시뮬레이션 태그의 클로스에서 태그 부분의 반복 부분과 휨과 일그러진 부분 설정을 해봤고요. 반발도 50 정도 주셨고 마찰도 한 85 정도 주셨고 힘에서 중력은 마이너스 0.5 줬습니다. 그리고 바람 방향을 50에 바람 강도는 4 정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깃대랑 물려 있도록 하시려고 하면 평면 이 깃발이라고 이름 바꿀게요. 깃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크로스 벨트 넣어 주신 다음에 타겟은 깃대로 지정하시고 벨트에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냐 하면 포인트 모드 선택하셔서 라이브 선택 도구로 왼쪽 가장자리에 있는 포인트들을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보이시니까 싱글 모드로 보셔서 왼쪽 포인트 모드에 있는 점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벨트에서 기록으로 클릭하시게 되면 다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깃대에 붙어 있게 돼요. 이 깃발이. 자, 이렇게 하면 다 됐고요. 그리고 깃발에 대해서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해야 되겠다 하시면 클로스 스페이스라는 부분을 넣으셔가지고 깃발을 아래쪽에다 두시게 되면 좀 더 분할 영역이 세부 서브 분할 영역이 많이 생기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될 거고 두께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천의 두께도 1cm 정도 줬습니다. 1cm는 되게 많이 준 건데 크로스 서페이스요. 하셔서 플레이를 해 보시게 되면 깃발이 이제 이렇게 날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1cm는 굉장히 많이 준 거라서 조금 줄일게요. 너무 뻣뻣한데요. 0.1 넣어 볼까요? 자, 이렇게 바람 불 때 얘들이 움직이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깃대 보시면 깃대가 꼼짝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데도 불구하고 꼼짝 않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긴데 바람이 이만큼 불면 약간씩 깃발에 의해서 흔들릴 만도 한데 안 흔들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흔들어 볼게요.
깃발을 흔드시려고 하면은, 깃대를 흔드시려고 하면, 간단하게 깃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태그에 가시게 되면 진동이라고 있습니다. 진동. 애니메이션 태그에 진동을 넣어 보시고요. 진동에서 회전 사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전 사용 체크하시고 X, Y, Z 쪽에 움직임을 주실 수가 있는데 회전 값을 X축 중심의 회전 뭐 이렇게 주시는데 0, 2, 2도 정도 약간만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주파수는 1.2 정도 주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움직이나요? 내가 이게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하시면 수치 좀 더 낮추셔도 돼요. 1.1 예, 1.1 정도 주시면 자, 위쪽이 살짝 바람이 날 때 살짝 흔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렌더링을 하셔가지고 뽑으셔야 되는데 뽑으실 때는 일단 픽처 뷰어로 렌더링 한번 걸어 보시면은 자, 이거 뭐죠? 저기 깃대 보시면 까맣게 나오죠. 우리가 스틸 이미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까매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네, 반짝이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 있으려면 일단 스카이를 한번 넣어 보시고 스카이를 넣으시고 또 픽처 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픽처 뷰 보시면 이제 회색 톤으로 나타났다, 그죠? 하늘이 회색이라서 얘가 회색 톤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스카이의 재질을 하나 넣어 주시는데 넣어 주실 때 우리 이거 고해상도 이미지를 넣어 주셔도 되고요. 고해상도 이미지를 넣으셔 가지고 처리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그라데이션 넣어 주셔도 돼요.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죠. 가져오시고 스카이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시고 픽처 뷰 렌더링 걸어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스틸 이미지가 그대로 살죠. 사는데 배경 이미지는 없어야 되죠. 배경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배경 이미지 나타나지 않게 하시려면 스카이에다가 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 가지고 렌더 태그 가시면은 컴포지팅이라고 있습니다. 렌더 태그에 컴포지팅 가셔서 카메라에서 보임 체크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스카이가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도록 체크를 꺼버립니다. 그러면은 자, 픽처 뷰어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요. 깜깜한 곳은 투명 처리될 겁니다. 검은색 부분은 투명이 처리될 거고 지금 스탠 이미지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 그대로 빛이 반사되어 있는 게 살아있죠, 그죠? 이렇게 살아있도록 그냥 들어가시게 되고 검은색 부분은 투명으로 처리될 거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렌더 설정 한번 가보겠습니다. 렌더 설정 가셔가지고 출력에 가셔서 출력의 폭과 높이는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실 때 그 영상에 필요한 폭과 높이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나는 만들겠다 하시면은 지금 모든 프레임 범위는 모든 프레임 선택하셔야 되고 저장 파트 가셔가지고 저장 파트에서는 파일 포맷은 PNG 파일로 선택하시고 알파 채널과 스트레이트 알파는 다 체크하셔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배경은 투명하게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하나 지정하시고요. 파일의 위치를 폴더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지정하세요. 폴더를 새로 만드셔서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태극기라는 이름으로
폴더 안에서 태극기란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PNG 파일, PNG 시퀀스로 만들 거기 때문에 지금 330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0프레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331K의 이미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픽처 뷰어로 렌더링 걸어 보시면 이제 첫 프레임부터 계속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렌더링이 다 됐으면 우리가 바탕화면에 렌더링을 걸었는데 보시면은 태극기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많은 이미지들이 순번에 맞춰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시퀀스 파일이라고 하고요. 시퀀스 파일은 프리미어나 에펙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 볼게요. 자, 프로젝트에다가 영상을 가지고 올 건데 가져오는 방법은 다운로드에 있는 영상 가지고 오시고, 자, 이 영상을 가져다가 시퀀스 만들었고요. 이거 위에 우리가 태극기를 날려 보겠습니다. 날리실 때 저기 태극기를 시퀀스 파일 가져오는 방법은 가져오기 메뉴에서 시퀀스 파일의 0번 파일을 선택하시면 0번에서부터 다 가져오고요. 만약에 아까 여유를 좀 주자고 했으니까 한 30번 파일에서부터 나는 시작하겠다 하시게 되면 30번부터 뒤쪽으로 다 갖고 와요. 앞쪽은 안 갖고 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뻣뻣하게 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영 어색하니까 뒤쪽부터 갖고 오겠다 하시게 되면 한 뭐 자 15번에 체크하시고 밑에 이미지 시퀀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고 열기를 하시게 되면 이 전체 파일이 이렇게 동영상 파일로 가져와져요. 그래서 여기 얹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얹혀졌죠. 위치나 크기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나 크기 조정을 하셔가지고 잡아 주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플레이 하시게 되면 얘가 같이 움직여져요. 이렇게 그래서 영상이 나는 이게 지금 보니까 20초 영상인데 20초 동안 얘가 나오게 하겠다 하시게 되면 우리가 600프레임 넘게 잡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만들 때 600프레임 넘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깃발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이 먼저 있고 영상을 먼저 보시고 나서 영상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